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플리너 갑니다. 오늘의 게임 바로 이제 화이트 데이인데요. 옆에 이제 김앤파리랑 같이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둘 다 이 게임의 공략을 다 끝난 상태고요. 이번에는 왼파리가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잔실에 가서 이제 500원을 먹으셔야지만 저기 있는 문이 열려요. 항상 말씀하시지만 여잔실에 들어간 이유는 김앤파리 여잔실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전 남자 장실을 좋아합니다. 야, 그것도 이상한데? 소리 없이 나타나면 놀라잖아. 그러네? 이제 여기서 이 여자애들을 만났는데요. 좀 차갑게 가야 합니다. 알 거 없어. 좀 묵직하게. 신경 쓰지 마. 나 혹시 화이트데이 사탕 때문에 온 거야? 이런 여자들은 아재 개그 좋아한다. 쌀쌀 막힌? 쌀쌀. 보리보리 쌀쌀? 죄송합니다. 절대 아니래. 그래. 앞에 있는 니퍼 먹어주신 다음에 요 앞에 있는 사다리 들어주시고요. 이제 여자 장실을 또 가야 합니다. 주면 빨리 여자 장실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니야 게임은 원래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니퍼로 제자 서브 니퍼인 거야? 아니야. 제자 서브 변태 만든 거야?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 앞으로 가시면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야구 파트를 굉장히 잘 쓰시는 우리의 이제 그 뭐냐 공구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야, 저 정도 가지면 죽지. 죽었어. 그래서. 죽은 거야? 처음 알았어. 오른쪽, 왼쪽, 또 다시 왼쪽. 이거를 두 개 돌려야 돼요, 밸브를. 그래야 저기 수증기가 없어지죠. 없어지죠. 자, 왼쪽. 완벽합니다. 그럼 이제 수증기가 나왔던 곳으로 직진하신 다음에 왼쪽으로 꺾어주시면 니퍼로 또 열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떨어지자마자 왼쪽. 불 켜주시고요. 여기선 네 가지 패턴이 있죠. 1, 2, 3, 4. 우와, 진짜 외웠어? 아니야? 올, 멋져 불어. 나 너가 장난치는 줄 알았어. 진짜였네. 여기서 이제 저거 나무 조각과 열쇠를 먹어주신 다음에 요쪽에 있는 열쇠 아까 먹은 걸로 여기를 여시면은 됩니다. 구멍을 맞춰주셔야 돼요. 그런데 무슨 할 말 있어? 쌀쌀 맞게 갑니다. 난 소영이밖에 관심이 없다는 듯이. 오케이. 너 단단히 빠져. 소영이 마일러. 좋아했다간 큰일 난. 무슨 소리야? 이 딱차. 얼굴만 본 게 아니야. 뭐 몸매도 봐. 프레 이런다니까요. 니들 여자 화장실은 루머예요 저. 우리 정수기를 쓰러트려 주시고요. 정수기. 그럼 이 뒤에서 수희 아저씨가 옵니다. 굉장히 영롱한 머리빗을 내면서 프레시로 빗을 내는지 머리로 내는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잘해 잘해. 여기 여기 뒤에서 여자애가 저를 보고 있습니다. 얘가 소영이야? 예? 아 소영이 아니야. 얜 이름 뭐야? 얘 누구였지? 나영인가? 다 영어로 끝나네. 늦은 시간인데. 그렇던데. 학교엔 무슨 일이야? 자 타이머 택이다 보니까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차갑게 나갑니다. 오케이. 뭔가 궁금한 거니?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쓰레기 아니야 지금? 됐어! 그럼 나 먼저 간다. 빨리 꺼졌으면 좋겠어. 안경년은 내 취향이 아니거든. 야 안경년이라니. 안경녀. 아 안경녀. 예 마스크 먹어주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부적 켜주시고 여기서 다시 왼쪽 오른쪽 이제 앞에 있는 문 열어주시고요. 왼쪽 가신 다음에 또 정수기를 정수기가 아니죠? 양동이를 빠삭. 그 다음에 문 열어주시고요. 왼쪽에 있는 문 열어주시고 오른쪽으로 열쇠 잠금 해지시켜주시고 불 켜신 다음에 앞에 있는 스프레이 몸에 뿌려주세요. 나중에 뿌린대요. 지금 뿌린대요. 좋아요. 오른쪽 그 다음에 아니 안으로 돼. 바로 열려. 그래 이 문 열어주신 다음에 의자 체어 의자 올라가 주신 다음에 여기서 옆으로 약간 비스듬하게 피타고라스 각도로 45도 각도로 들어가시면은 화학 문제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오른쪽. 예, 우리의 사랑 마이 러브 소영이를 볼 수 있어요. 소영이가 제일 이쁜 것 같아. 소영이 제일 이뻐. 야 얘 말은 대사 스킵하지 말자. 알았어. 얜 이쁘니까. 이쁘니까 인정합니다. 넌 그때 사랑해. 저 허브는 흙만큼 사랑해. 너무 안 사랑하는 거 아니야? 아 그래?
산책 나왔어. 널 보... 아니야 다이어리 돌려 들어왔어.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다 봤어 내용. 내 침까지 발랐어. 너 냄새가 나더라고. 냄새가 아! 좋아. 여기서 이제 촉수물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내려갑시다. 굉장히 또 엠팔의 취향 조경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촉수물을 더 보고 싶긴 하지만 이제 엠팔은 깨야 합니다. 맞아, 우린 타이머택이니까. 네, 타이머택이니까. 이제 타임을 지금 우리가 설정 안 했죠? 나가 필요 없어. 자 안으로 들어가서 한 대도 안 맞고. 자 이런 곳에서 이제 맞으면은 초보예요. 한 대도 안 맞으면 맞아? 이런 곳에서 안 맞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뺑뺑 피해주고. 이게 이제 터질 때 양옆에서 터지기 때문에 알이.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양옆에 있는 알들을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좋아요. 이 귀신이 귀여워요. 근데 이거 조금만 더. 그러니까 애기 귀신을 괴롭히는 느낌인데. 반대쪽으로. 마지막 라스트. 그러면은 숨을 담은 귀신이 끝나게 됩니다. 자 다시 소용이가 있었던 데로 갑시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부적이 있죠? 먹어주신 다음에 반대로 여기서 이제 이벤트가 일어나는데 진엔딩을 보기 위해서는 녹음실에 남아야 되죠. 흥분하지 마! 남녀 둘밖에 없어 여기. 네가 흥분하면 답이 없어. 참을 수 없다고. 난 수영이를 좋아하지만 난 남자야. 정말 어이가 없다. 본능 99%. 네가 그런 말을 자격이 있어? 학교에 들어온 이유가 뭔데? 알 필요 없잖아. 모자란 게 있어서 그런 말을 하지? 님 뭘 잘했는데? 뭐? 그럼 넌 뭐? 넌 그냥 놀러 왔는지 모르겠지만 난 애들이 걱정돼서 학교에 왔단 말이야. 나도 전학 온 것뿐인데. 그러니까. 넌 네 사정이지. 정말 왜 이래? 야, 말 다 했어. 서로 안 걸 얘기. 말만 해야지 행동을 할 순 없잖아. 무슨 소리가? 아주 또라이예요 아주. 저 정신병원 가야 합니다. 자, 때려가지 맙시다. 녹음 필요 확인해봅니다. 이래야지만 이제 그 뭐냐 진엔딩 루트예요. 우리 사랑 또 소용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래야지. 네가 그런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사랑의 파워? 아 사랑의 파워? 학교에 뭔가 있다고는 들었어. 그런데 아까 그건 밖으로 나가는 문을 찾아봤어? 문은 하나 있어. 바로 아, 우리 마음의 문. 우리 마음의 문. 그럼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의 문. 개 같은 개 같은 소영이 그 팀을 사랑했다. 이제 조시락 먹어주신 다음에 아, 축소 귀신 귀신 죽였잖아요. 이거 박아주시고 들어가시면 본관 2구역으로 넘어갈 수 있고 여기는 원래 애기 귀신과 싸워야 되는 구간인데 애기 귀신을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본관이. 스피드런을 할 때는요 진짜 본관 2구역은 1분이면 끝납니다. 정수기 스로틀 주시고요 앞에 있는 분 가신 다음에요 왼쪽에 있는 분 들어가신 다음에요 이제 2층까지 올라가 주신 다음에 자스님 어서오세요. 2층까지 올라가 주시고요 이 문 그냥 돌립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가면요 이제 앞에 있는 신관의 문이 원래 없어요. 문이 막혀있는데 이거를 이제 신관의 문이 열리게 하려면 여기서 머리를 박으세요. 대가리 박은 다음에 조심스럽게 가신 다음에 다시 박으신 다음에 조심스럽게 가시면은 신관 문이 열립니다. 원래는 이 문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가지 않는 이상. 여기서 왼쪽 밑으로 소영이. 소영이 건 스킵하지 말자. 지연이가 없어졌어.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 저거 꼭 쓰러트려야 하나요? 그건 아니지만 그 뽁뽁이에 뽁뽁이를 터뜨리듯. 괜찮아. 한 명만 더 없애면 이제 우리 둘이야. 니타시아. 뭐라고? 모르겠어. 네가 지금까지 진을 다 부수고 고이야. 고이야. 너와 여기에 갇히기 위해서. 맞아. 나의 빅 피처지. 그걸 누르려고 어떤 물건을 산맥의 기운을 끊을 때 쇠말뚝 박는 거랑 같. 아마도 네가 그중 하나를 부셨겠지. 하나가 풀리면 조금씩 삐그덕거리고 결국 눌려있던 기운이 터져버리겠지. 그 기운이 뭔지 그게 나오면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 어디서 주 아니야. 방법을 찾아보자. 방법을 찾아보자. 의지 있는 남자죠. 맞아. 반대편 복도로 나가는 문은 잠겨 있어. 우리 손잡고 생각해 보자. 나는 누구랑 손을 잡아야지만 머리 회전이 빨라져.
나 손이 차갑더라고. 손이 따뜻할 때 생각이 더 잘 되더라고. 맞아. 거긴 열려 있네. 일로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조금만 쉬었다 가자. 아, 캔커피 처음에 갖고 왔었었는데. 응? 지금 뽑아도 돼? 그러긴 하지. 타이밍도 치고 굉장히 느리죠. 일단 대사를 듣고 있고. 대사 듣는 것보다 틀렸어. 네. 그쯤 어쩔 수 없어. 얘는 이쁘니까. 이쁜 걸 위해서는 충분히 타이머트를 버릴 만합니다. 넌 간짝 끼쭈? 얼마 남진 않았지만 가방에 챙겨둬야지. 깜빡 잊고 있었어. 잘 때마다 한 번씩 고마워. 마실 거야. 소중한 거야. 그러고 보니 이름도 모르고 있었네. 늦었지만 난 한소영이야. 아, 이름을 이렇게 해놨냐고. 이름 이상하게 해놨어요. 얘가 뭐라고 생각하겠어. 비웃는다니까 이거. 내 이름 김해팔 평생 솔로야. 내 솔로를 너가 깨줬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아, 그러네. 나 솔로였다는 걸 어필하는 거지. 아, 그래. 나에겐 너가 첫 여자다. 이런 거. 그런 거지. 자, 여기 500원짜리 있어요. 자, 여기 500원짜리. 처음이자 마지막 여자가 돼주길 바래. 벽을 갈려 하는데? 뭐야? 얘 고개, 야 고개 무서워해. 야, 혹시 모르는데 세이브 할까? 그래. 그지? 혹시 모르잖아. 사람 일이라는 건 정말. 아, 우리 세이브 우리 거. 진짜 소영이 진짜 씨. 우리 사인펜 없잖아. 제발 비켜줘 제발. 제발 좀. 가자. 그래서 이제 밑에 층으로. 여기 타임어택 느낌보다는 우리들의 코믹 요소가 좀 더 네 그런 걸. 관점으로 봐주세요. 여기서 띵그랑. 여기 알지? 말투가 중요하다고. 여기서 유혹하려면 깜짝 놀랐어. 보여줘. 좋은 향이 나. 무슨 소리야. 하악. 야, 80% 꼬셨다. 알지? 당연하지. 방금 귀에 대고 했던 게 근데 귓속만의 것보다 진짜 감미로웠어. ASMR인 줄 알았어. 아, 진짜? 아, 이거 할 수 있을까? 여기 좀 어려운데. 빨리 왔으면 좋겠다, 소영아. 기다려야 되거든요. 더럽다뇨. 아, 언제 오는 거야, 진짜. 한 대 때려야 돼, 이럴 때. 너무 여유롭거든요. 그러니까 좀 뛰어왔으면 좋겠어. 걸음이 빨라. 어쨌든 뛰어오던데. 사실 타이머택에서 여기가 제일 어렵거든요. 여기만이면은 쉬운데. 경비 아저씨. 열쇠가. 난 반대로 이제 두 배속 할 때가 더 뭐냐 편하더라. 맞아. 여기서 경비 아저씨 나옵니다. 여기 정말 엄청난 꿀팁이에요. 완벽했어. 네, 오른쪽에서 쭉 가신 다음에 앞으로 네 칸 여기서 멈추세요. 앞으로 쭉 여기서 대각선 위로 여기서 사각형 앞에 들어가신 다음에 왼쪽으로 대각선으로 하나, 둘, 세 칸. 그 다음에 앞으로 올라가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구정 먹으시면 완벽합니다. 좋아요. 도시락을 살 건가요? 아니? 살 건가요? 나중에 사도 될 것 같은데요. 2층에 있는 부적곱으로 갑시다. 하나만 먹자. 어머, 여기서 장미 칼을 던져요. 넘겨. 그 다음에 바로 오른쪽 가주셔야 합니다. 여기 산대 맞으면 계속 맞아요. 오른쪽 위로, 왼쪽 다리. 할머니 귀신들을 피해주세요. 걸리면 묶입니다. 속박당이에요. 앞으로 가신 다음에 왼쪽. 이제 오른쪽에서 깨질 거예요. 여기서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시체했는데 마우스를 잘 돌리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쭉 가시고 여기서 퓨즈를 오른쪽으로 내려와야 될 것 같아. 한번 건들고
제 친구가 거의 다 왔을 때 치킨미닛! 난 하늘에 날 거야! 난 생각할 거야! 알케플라이! 아쉽게도 하늘은 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저 아주머니를 처리해 주신 다음에 왼쪽 이제 강당으로 가신답니다. 강당으로 이동한다. 세이브 타이. 어렵지 않아요. 우리 이제 여태껏 모아놨던 여러분들 제가 원래는 하나도 안 먹고 깨는데 제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매너 플레이를 하나 더 사게? 안 올라가? 저기? 저기를 안 떨어져? 왜? 저기 위로 떨어지면 되잖아. 아 맞다. 그렇게 하는 거였지? 오른쪽, 여기 위 반대편.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가신 다음에 여기서 떨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먹고 도시락 먹고. 야 도시락 두 개 샀어야 됐었구나. 아 하나만 해. 도시락 먹고. 아니 앞으로 가. 밸브부터 먹어야지. 밸브 먹고 됐습니다.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거 넘기지 마봐. EXC 누르면 렉 걸리더라고. 어 맞아 맞아 맞아. 이거 미리 껴야 되지. 맞아 이분 기억이 안 나. 여기서 이제 그 아까 나비가 될 뻔한 아주머니가 다시 살아계시는데 반대편 가야지. 이제 움직이지도 못해요. 여기서 다 같이 죽는 거야. 약간 이상해. 틱이야 틱. 틱틱. 틱틱. 시계 촉진. 여기서 나갈 방법은 없다. 반대편도. 이게 맞아? 이 많이 나오고. 앞으로 가신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아까 먹었던 배브를 꽂아주시면은 끝입니다. 얼마 어렵지 않아요. 가기 전에 도장 한 거 사. 이분 때문에. 그래요, 아, 좋았네. 스트라이치 샤워 광고 찍는 아주머니 뭔 소린가 했다.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이제 울지 말아요. Don't cry. 좋아요. 이제 강당 위에 있는 소영이. 어, 내가 소영이를 쓸게 패스터. 소영아, 내가 뽀뽀라도 해줄게. 소영아, 거부하지 마. 실패. 그래. 야, 근데 여기 먼저 열고 갔어야 됐던 거 아니야? 원래? 그럴까? 봐봐, 밑으로 먼저 가는 게 맞다니까. 진엔님 같은 경우는 열고 가야지. 야, 어떡해? 야, 나. 연기. 아, 오케이. 자, 그래서 편집해. 아, 이게 방법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저기 절로 나가면 되는데, 그쵸, 왼팔아? 어, 아, 이쪽. 어, 저쪽. 저쪽으로 이게 나가면 여기 화장실 문이 열리거든요? 이쪽 화장실. 어,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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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겼어요! 아, 이게 말이 됩니까? 다 깼는데, 엔딩 다 왔는데, 그냥 바로 끝나는 건데. 와. 이거는 내가 정다 시절 때도 깼었어요, 이 게임은. 뭐, 말도 안 돼. 이 뒷부분 눈 감아도 깨는 부분인데. 와. 나는 방금 양말 벗고 발로 깰라 했거든. 아, 그랬어? 어. 와. 와, 나 그래서 오늘 저 발목 양말만 신고 왔는데. 왼팔이에, 진짜. 와. 발 실력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아 너무 화만 난다 진짜. 발가락 아까부터 움직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와. 아 다음번에는 미궁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